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클라우드란 말, 아마 그 IT나 웹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클라우드. 여기 좀 덥죠? 어때요? 안 더워요? 조금 온도를, 예. 공부는 추워야 잘 되죠. 사실 이거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 아이고, 왜 이러지? 영어로는 클라우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못 그렸지만 구름이란 뜻입니다. 구름.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뭐 저한테 가장 쇼킹한 게 뭐였냐고 말씀 질문하셨는데 뭐그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 IT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모바일이죠. 그죠?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제 모바일이 시작되면서 IT가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변화는 저희 엄마도 알아요. 예. 저희 엄마도 아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생활을 바꿔놓은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굉장히 전 인상적인 어떤 변화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이 클라우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업 또는 생산자 세계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변화 바뀐 게 없어요. 전혀. 하지만 실제로 기업이나 또는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고 아주 인상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느낌상으로는 이거는 모바일 못지않게 되게 중요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클라우드를 처음 접했을 때는 좀 말장난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말장난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게 되게 큰 변화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고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회사들 뭐가 있나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떠오르는? 네? 엔드라이브. 자, 엔드라이브. 예. 그리고요. 아마존. 뭐 드랍박스, 애플 아이클라우드 막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 말에 대한 저의 평가는 좀 더럽혀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클라우드라는 게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기가 클라우드라고 주장하면서 이게 마케팅적으로는 의미가 아주 심장하지만 이 언어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있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식별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예, 언어라는 거는 식별하는 거죠.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는 거. 우리가 웹과 인터넷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 구분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거의 상실한 언어입니다. 예. 마치 저희가 이제 인문학을 전공했으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게좀 그랬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말들. 예, 모더니즘 이런 말. 도대체 뭐가 모더니즘이고. 그걸 엄청 많이 싸우죠. 보통 인문학에서는. 이 IT나 엔지니어들은 클라우드가 뭐냐 가지고 엄청 싸웁니다. 예,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쪽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은 그 말의 어떤 좀 다면성을 좀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철학적으로 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는 뭐 드랍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뭐 구글 이런 회사들도 다 클라우드라고 할수 있죠. 자, 일단은 요 회사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자산은 완전히 다르지만 이 뭐죠? 실질적인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제품은 어떤 거냐면, 자, 드랍박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 드랍박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가 드랍박스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내 컴퓨터,
내 로컬 컴퓨터에서 하던 일을 이 드랍박스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대한 컴퓨터로 위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구름 너머에 드랍박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로컬 컴퓨터와 이 서버 컴퓨터는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네요. 인터넷. 자,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죠. 그 중에 뭐 드랍박스에 해당되는 구글 드라이브도 있지만 이 맥락에서 얘기할 거는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든지 구글 문서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한다 또는 스프레드시트를 작성한다 그러면 자기 컴퓨터에다가 뭐를 설치하나요? 엑셀을 깔고 워드를 깔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냐면 인터넷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워드 같은 걸 깔 필요가 없고 엑셀 같은 걸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그 서비스들은 웹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엑셀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능성을 웹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성한 어떤 컨텐츠는 실제로 어디 저장되나요? 인터넷 너머에 있는 구글의 거대한 컴퓨팅 서버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인터넷이 들어있고 클라이언트의 상당히 많은 역할이 서버로 위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우리는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요거는 소비자 시장에서의 클라우드고요.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클라우드예요. 좀 딴 얘기인데 굉장히 충격적인 또 충격적인 거 계속 나오는데 처음에 아까 생각이 안 났는데 제가 어제 뭘 깔았냐면 그 중국에서 중국의 서비스 중에 텐센트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서비스에서 스토리지를 제공해요. 드랍박스 같은 거.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10테라입니다. 10테라를 제공하고 있어요. 바이두에서는 2테라를 영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열풍 그 경쟁에 붙어서 최근에 나온 서비스 중에는 32테라를 제공해요. 예? 드랍박스가 50기가 쓰려면 한 1년에 10만 원을 내야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구글이 아니 저기 다음 클라우드가 50기가인데 무료로 제공하는 게 50기가까지죠. 예. 엄청나지 않아요? 충격적이죠. 중국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 하드디스크 만드는 거. 예. 하드디스크 그렇진 않죠. 걔네한테 공급하죠. 예. 엄청나게 많은 하드디스크가 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그 서비스에 대한 어떤 설명하는 아티클을 봤는데 요즘 잡담입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써 있었냐면 뭐 백과사전이 뭐 500만 권 막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도 와닿질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하드디스크가 32개라고 하면 훨씬 와닿잖아요. 그죠? 보통 요즘에 나오는 하드디스크 하나가 1테라입니다. 1테라. 예. 근데 32테라면 하드디스크 32개에 해당되는 용량입니다. 예. 엄청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소비자 시장의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또는 기업 시장에서 클라우드는 우리가 배울 겁니다. 예. 자,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그 세계 최대의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이것 말고도 딴 것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거는 이 회사만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 드랍박스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죠. 예, 경쟁사들 많죠. 그리고 뭐 구글만 인터넷에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거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얘들이 언급되는 이유는 얘들이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회사는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환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가장 성공한 회사고 2위와의 격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예. 그래서 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가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프라. 인프라에 해당되는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 서버 컴퓨터 살펴봤잖아요. 그 서버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거에서 요 측면에 하드웨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서버를 운영하려면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바로 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많은 기업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자, 하나는 종량제입니다. 종량제고요. 또 하나는 가상화라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량제는 뭔지 아시죠? 쓰는 만큼 돈을 낸다.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 예, 종량제죠. 예,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도 정액제예요. 예,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밥 먹을 때 종량제잖아요. 뭐 반찬 단무지 하나도 돈을 받죠. 한국 사람도 되게 싫어하죠, 거기 가면. 근데 저는 그거는 그 문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엄청 거창하게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먹는 반찬은 몇 개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가 한정거장 가는데 열정거장 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내요. 그러면 내가 손해인 거기도 하잖아요. 근데 왠지 그렇게 되면 또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은 다 있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정액제를 좋아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종량제, 쓴 만큼 돈을 낸다, 종량제고요. 또 하나의 가상화라고 하는 거는 이 하드웨어를 가상화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VMware나 또는 그 버추얼 PC나 또는 버추얼 박스 또는 패러럴즈? 패러럴즈도 가상화 기술 맞나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런 기술들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런 기술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컴퓨터입니다. 모니터예요. 그럼 이 모니터에 제가 윈도우를 깔았어요. 아, 모니터에 깐 게 아니죠, 컴퓨터에. 그래서 여기 윈도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예를 들면 VMware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VMware의 화면에 창이 딱 뜨죠. 자, 이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 안에 맥이 돌아가는 거예요, OSX가. 아, 이건 불법인데. 이렇게 하는 건 불법인데. 아니면 이 윈도우 안에 다시 OSX가 아니라 리눅스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또 윈도우가 들어갈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상화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운영체제 있죠? 다른 운영체제의 이 새들어 살고 있는 이 운영체제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기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기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진 그 기계 예를 들면 VMware, 패러럴즈 또는 버추얼 박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자, 그런 소프트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운영체제는 자기가 기계 위에서 동작하는 줄 알아요. 예,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윈도우예요. 근데 윈도우에 해킨토시 뭐 이런 걸로 뭐 OSX를 깔았어요. 그럼 OSX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예. 반대도 역도 성립되겠죠. OSX 위에서 윈도우가 돌아간다. 걔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굉장히 치욕적인 느낌이 들겠죠. 예.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가상화 기술이고 가상화 기술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하드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소프트웨어 세 개입니다. 예. 무섭죠?
자, 그래서 이 가상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대충 그런 거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가상화 기술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용자용 가상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용. 근데 기업용 가상화 기술은 이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자리가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뭐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는 있어야 됩니다. 하드웨어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컴퓨터 있죠? 물론 얘랑 현김새는 다르겠지만 어떤 것이건 간에 물리적인 컴퓨터는 존재하는 겁니다. 예, 걔는 CPU도 들어있고 메모리도 들어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회사에는 자, 요거 한 대 한 대, 요 한 칸 한 칸이 물리적인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리적인 컴퓨터들이 얘네가 구축해 놓은 시스템, 인프라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겠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가상화 기술이란 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물리적인 컴퓨터들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자, 요거 하나가 한 대의 컴퓨터의 능력이에요. 근데 가상화 기술로 요만큼의 사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메모리 32기가짜리 메모리의 컴퓨터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컴퓨터에서 요거는 한 600메가 정도 돼요. 메모리가 600메가바이트 정도 되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컴퓨터 한 대를 이렇게 살짝 꺼내서 쓰는 겁니다. VMware랑 똑같죠. 뭐죠? 가상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랑. 자, 그러면 어떤 의미가 생기냐면 자, 600메가짜리 컴퓨터 좋은 컴퓨터인가요? 나쁜 컴퓨터인가요? 나쁜 건 아니죠, 얘가. 후진 컴퓨터겠죠, 그죠? 후진 컴퓨터. 네, 굉장히 후진 컴퓨터입니다. 어디서 살 수도 없어요. 이제 팔지도 않아요, 600메가짜리는. 여러분들 컴퓨터 아무리 후져도 1기가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물론 그것보다 좀 떨어지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예, 그런 정신도 필요한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클리앙인가? 봤는데 정말 다 쓰러져가는 그 조그만 그 PDA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돈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도전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컴퓨터 예, 이런 거 우리 구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하면 이런 컴퓨터를 1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제공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썩음썩음한 컴퓨터를 왜 쓰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웹서비스를 시작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처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이 컴퓨터는 되게 럭셔리한 거예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뭐 보니까 뭐 맥북 프로 새로 나온 거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정도면 뭐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 몇십만 명까지도 수용 가능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예, 좀 분산해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아주 고사양의 컴퓨터예요. 예. 근데 이런 600메가짜리 컴퓨터 처음 서비스 시작하는데 하루에 두세 명밖에 안 들어오는 컴퓨터 예, 그런 거 쓰는데 우리가 32기가짜리 메모리를 갖고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 얘기는 뭐냐? 얘는 그만큼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도 이제 장점 하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컴퓨터 여러 대를 묶어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56기가짜리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메모리가 그 정도면 컴퓨터도 CPU도 좋겠죠. CPU가 뭐 수십 개에서 뭐 수백 개가 달려 있는 컴퓨터를 1분 만에 만들어냅니다. 1분 만에. 자, 이런 컴퓨터 256기가짜리 메모리 갖고 있는 컴퓨터 본 적 있으세요? 적 있어요? 저 없어요, 사실. 네.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는 옛날에 쓰지 않았습니다. 256기가짜리 컴퓨터는 우리가 구경하기 힘듭니다. 예.
왜냐 너무 고사양이라서. 예. 이런 거는 엄청 비싸요. 차 한 대 값입니다. 차 한 대 값. 차 두 대 값 될 거예요. 차 두 대 값. 이런 컴퓨터를 5분 만에 만들어줘요. 5분 만에. 예. 근데 뭐 일단 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흥은 없으실 수가 있는데 가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자, 가격은 어떠냐면 이 정확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컨셉만 제공하기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256기가짜리 컴퓨터를 여러분이 1년 정도 쓴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예, 한 7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여러분이 쓰려고 하면.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그렇게 쓸 거면 굳이 이걸 쓸 필요가 없이 직접 맞추는 게 좋아요. 직접 제작하는 게 더 쌉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것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성능상의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얘를 쓰는 이유는 여기서 나타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하루를 쓰겠다. 아니 한 시간을 쓰겠다. 그럼 얼마일까요? 한 시간에 7천만 원짜리 컴퓨터를 1년에 한 시간 쓴다 그러면 얼마일까요? 한 7천에서 8천은 됩니다. 비싼가요?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작업하고 계신 어떤 일이 아주 파워풀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해요. 근데 내 컴퓨터는 4기가예요. 4기가. 근데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한 달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1년이 들어간다고 쳐요. 근데 256기가짜리 이 컴퓨터를 쓰면 한 하루 정도면 처리가 끝나요. 근데 하루 쓰는데 뭐 1시간 쓰는데 8,000원이니까 뭐 10시간 쓴다고 그러면 8만원이죠. 그럼 8만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나요 없나요?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더 이상 이 컴퓨터가 필요 없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클릭하면 그 순간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종량제라고 하는 특성과 결합을 해서 그 순간부터 과금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장점인지 대충 아시겠나요? 예. 자, 질문 있나요? 여기 서버에서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자유롭게 쓸 수가 있나요? 예, 이거는 그냥 물리적인 컴퓨터 한 대를 그대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직접 컴퓨터에다가 뭔가 깔고 이런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자유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 예, 또 질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웹 관련된 수업이니까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이런 기술들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긴 한데요. 자, 우리는 어쨌든 웹 관련된 기술이니까 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트래픽입니다. 근데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용자가 없어요. 근데 비싼 컴퓨터를 사면 그만큼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 근데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데서 컴퓨터를 임대하게 되면 예, 뭐 장점이 있는 거 아시겠죠? 싼 컴퓨터를 사서 예,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TV 출연을 한 거예요. 대표가 출연을 했거나 아니면 어디 광고를 탔거나 그래서 갑자기 트래픽이 막 폭증을 해요. 막 행복하죠. 행복한 순간이 오고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하루 이틀 사이에 한 100만 명이 들어왔다. 서비스에. 완전 대박이죠.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옛날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옛날 기준으로는.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트래픽이 팍 튀었어요. 비즈니스적으로는 클라이막스입니다. 가장 예. 비즈니스 파트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장 행복한 순간, 엔지니어 파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괴로운 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팍 튀는 순간에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입한다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안에 컴퓨터 구입할 수 있나요? 예, 특히나 서버 컴퓨터는 규모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금방금방 수급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기다려야 돼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서비스는 어떻게 돼 있겠어요? 멈춰 있겠죠. 예. 바로 그런 문제들
클라우드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시면 뭐 1000대건, 100대건, 10대건 5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트래픽이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컴퓨터의 대수를, 컴퓨터의 대수예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서비스가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서비스는 계속 바뀝니다. 특히나 이런 이렇게 일시적인 트래픽은 계속 가지 못해요. 이런 트래픽은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뭐 이 정도는 남았으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옛날 관점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놓은 컴퓨터가 있는 거예요. 구입해 놓은 거.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미 사놓은 거기 때문에 뭐 걔가 계속 돈을 쓰진 않겠지만 돈을 쓰기도 하겠죠. 전기세도 쓸 테고 또 IDC 센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걔가 계속 부동산 비용을 쓰겠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때부터 컴퓨터를 삭제하면, 예,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이 그 트래픽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시스템에 주목하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물리적인 컴퓨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화되어 있는 컴퓨터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네, 그 예를 들면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어떻게 5분 만에 컴퓨터를 만드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얘들이 그만큼의 컴퓨터들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존에서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로는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2004년도에 2002년도인가? 그때 매출이 4조 원이었대요. 4조 원. 그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근데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그 서비스의 인프라가 2004년도에 매출이 4조 원이었던 인터넷 기업의 인프라 있잖아요. 컴퓨터의 대수. 그 대수가 데일리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하루에 그만큼 늘어나고 있대요. 물론 그쪽에서 하는 얘기고 그건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게 느껴지시죠, 이제. 예. 예를 들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 있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한테 1조 2천억 원에 팔렸죠. 근데 그 돈도 돈이지만 그 회사 사용자가 5천만 명 정도 됐어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만 합니다. 그 5천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 이 사용하는 그 인프라의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구성원이, 그 회사 전체 직원이 몇 명이냐면 13명입니다. 13명.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나 또는 디자이너나 또는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빼면은 몇 명 남겠어요? 몇 명 안 남죠? 근데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인프라를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걸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관리하는 거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에요. 아까 우리 요만큼의 인원들이 효율적으로 수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예, 근데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 다양한 기술들이 덕지덕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본질적으로는 되게 간단한 웹서비스에 불과하지만 규모가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기술들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인프라가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엔지니어로 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업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해피한 겁니다. 예.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해피한데 여기에 끼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 겁니다. 예. 그 두 가지 면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그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있죠. 예.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쓰고 있다는 회사입니다. 예. 옛날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업데이트가, 윈도우 업데이트가 전 세계 트래픽의 10%인가를 썼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것도? 예.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미국 인터넷 트래픽의 30%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회사도 전량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씁니다. 자기들의 인프라를 직접 유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컴퓨터가 몇 대 안,
한 두세 대밖에 안 남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실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걸로 큰 덩치가 큰 것들 중심으로 헤쳐 모여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탐욕스럽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대략적인 얘기를 드렸고, 요게 이제 전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컨셉이고,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구체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의 제품 중에 하나인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살펴볼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예,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뭐랄까 소유의 개념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에 컴퓨터가 있으면 그 컴퓨터는 그냥 내 자식 같은 놈이에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 서비스도 지금 아마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무런 정이 없어요. 걔한테. 아무런 감정적인 연결선이 없습니다. 쓰다가 필요 없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저는 비닐봉지 버릴 때도 마음이 짠하거든요. 저는 비닐봉다리 멀리 가서 버릴 때 마음이 짠해요. 집 앞에다 버릴 때는 안 그런데. 근데 오랫동안 이 정들었던 컴퓨터인데도 삭제하는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게 돼요. 예. 그리고 컴퓨터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를 클로닝해서 카피해서 똑같은 컴퓨터를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삭제하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능상의 단점. 성능상의 단점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비용상으로 얘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커버할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장점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좀 컨셉, 개념적인 얘기 하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인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질문 없죠? 예, 한 10분만 쉬겠습니다.